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오늘 모니터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 올려놓고 인사드립니다. 예, 모니터를 구분할 때요. 크게 LG와 삼성같이 브랜드 모니터가 있고요. 또 나머지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브랜드들을 저희는 중소사 모니터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회사 모니터들인데 왜냐하면 모니터 중소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예, 그 많은 중소사 모니터 중에서 오늘은 카멜사에서 이 모니터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멜사에서 보내주신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인데요. 모델명이 CM2710G입니다. CM이 카멜의 약자인 것 같고요. 27인치 G는 이제 게이밍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예, 얘가 게이밍 모니터잖아요. 주사율이 무려 165Hz입니다. 제가 이 모니터 스펙 외우려고 공부 딱 하고 왔는데 포장을 딱 열었더니 여기 스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었는데 이 간단하게 스펙 보면 뭐 풀 HD, 1080 풀 HD 지원되고요. 그리고 주사율이 무려 165Hz입니다. 144 모니터가 많이 있는데 얘는 165Hz고요. 거기다가 뭐 슬림한 디자인에 명암비 4000:1 예, 플리커프레 이거는 이제 깜빡임이 얼마큼 없는지인데 깜빡임이 없어서 눈 피로함을 잡아주는 모니터고요. 거기에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블루라이트를 청색광을 차단해줌으로 인해서 예, 눈의 피로함을 덜어주고 청색광이 뭐 수면 장애 이런 거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잡아주는 거고 HDMI 단자 있는 거고요. 설명이 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예, 이 사양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는 모니터 가격을 검색하실 때 가격 순위를 딱 보실 때 같은 27인치에서도 이 기능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중소사 모니터 가격을 보면 저렴하게는 27인치에서 10만원 후반대부터 20만원 후반대 30만원대까지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판매가 보니까 21만 9천원이에요. 중소사 제품치고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비싼 것도 아니고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 그런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스펙까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모니터에 속해요. 그래서 165Hz에 얘가 지금 21만 9천원인데 무결점을 선택하시면 만원이 추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은 결점하고 무결점하고 가격 차이가 만원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매하실 때 가능하시면 만원 정도 더 추가하셔가지고 무결점 모니터 사는 걸 추천드려요. 결점하고 무결점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모니터에 보면 검정색 액정에 점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무결점이 아닌 걸 사면. 근데 모니터에 이렇게 점이 결점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뭐 반품하거나 새 거로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결점인지 않은 모니터를 사시면 결점이 있어도 교환이나 반품이 안 돼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개까지는 뭐 그냥 쓰셔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카멜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결점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결점 제품 사시면 당연히 결점이 없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만 원 더 추가하셔가지고 안심되게 무결점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 AS 무상 기간이 1년이 무상인데 카멜사 같은 경우에는 2년 무상 AS예요. 그래서 AS도 튼튼한 것 같고 그래서 성능 대비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 이미지도 굉장히 게이밍 모니터답게 이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모니터 살 때 모니터 암을 많이 사세요. 근데 모니터 암을 살 때 이 모니터가 모니터 암이 장착이 되는지 장착이 되면은 배사홀이라고 하는데 배사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랑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 모니터 암이 있는데 카멜사의 이지밸런스 CA2 모니터 암입니다. 이 모니터 암을 세트로 같이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트로 할 때 이 모니터 암 가격이 더해지겠지만 뭐 좀 더 싸게 주실지 제가 가격적인 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 모니터가 21만 9천원이고 얘가 5만 3천원 정도 하는데 이 카멜사가 원래 모니터 암을 잘 만드는 회사고 모니터 암에서는 1등이고요. 이 카멜이 모니터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개발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형으로 사용하는 사무용이나 게이밍 모니터를 많이 하던 회사는 아닌데 뭐 디지털 액자라든가 소형 액자 있잖아요. 아니면 대형 광고용 모니터 이렇게 특수 분야의 모니터를 많이 취급하던 회사인데 이제 이 카멜이 모니터도 만들고 거기다가 원래 모니터 암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이렇게 세트로 판매합니다. 이렇게 모니터 암까지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는 게 거의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모니터 살 때 내가 모니터 암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모니터에 무게가 몇 킬로고 또 모니터 암 배사 규격이 몇 밀리고
또 내가 모니터 암을 또 같이 사야 되는데 이 모니터 암은 또 배사 규격이 어떻게 되고 어떤 모니터 두개까지 견디고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돼서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딱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세트로 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바라야겠죠. 제가 박스만 놓고 너무 말이 많았는데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영상에서 저희 딸방에 토요일날 브이로그 찍으면서 이 이지글랜서 C8 모니터암 설치 영상 보여드린 적 있어요. 굉장히 이쁘다고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셨고 사실 카메라 모니터암에서 뭐 1등하는 회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얘가 이쁜 제품인데 이 모니터암이랑 이 모니터랑 같이 설치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모니터암을 설치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설치법은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이전에도 영상 올려드렸고요. 이 세트로 나온 모니터가 굉장히 선택할 때 편리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는 거고요. 이 모니터 자체도 한번 열어서 저희가 책상에다가 모니터암 연결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성능 자체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니터랑 이 모니터암 개봉해서 배사 규격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개봉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설치한 이후에 다시 또 게임도 해보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니터는 지금 옆에서 개봉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분께서 이 모니터암 설치하는 거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멀터치로 체결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중간에 연결하는 암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상에 연결하고 모니터에 딱 껴주면 끝나는 거죠. 책상에 연결해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모니터 완성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니터는 간단하게 모니터 스탠드만 껴서 금방 끝났는데요. 모니터 생각보다 이쁩니다. 27인치인데 지금 베젤이 옆에 이 끝부분을 베젤이라고 하는데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이 베젤이 2mm, 예, 그 아웃 베젤이 2mm고요. 이 안에 보면 이너 베젤이 있어요. 모니터 안에 감춰진 베젤인데 그게 3mm인데 이 베젤을 이너 베젤로 넣는 게 이 디자인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이 거의 없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죠. 여기 보면 카멜 로고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이쁜데 얘가 무게가 꽤 묵직한데 지금 본체 모니터 본체 무게가 4.9kg 5kg 정도 되고 이 뒤에 보시면 모니터 스탠드가 있는데 모니터 스탠드가 한 2kg 돼요. 그래서 7kg 이렇게 되는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 암이 얘가 9kg까지 그 모니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5kg니까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제 저는 이걸 아니까 그냥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뭐 쉽게 설치를 하는데 생각하고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모니터 암이 도대체 몇 킬로까지 감당이 돼야 되는 거지 또 우리 이 모니터가 몇 킬로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홀이 있는데 이게 배사 규격 홀이거든요. 이게 100mm인 게 있고 95mm인 게 있고 또 어떤 모니터는 이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모니터 암을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것도 스펙을 봐야 하는데 우리 소비자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배사홀에 대한 규격이나 스펙은 잘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판다는 건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되었든 굉장히 편하게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인데 오늘은 이 모니터 스탠드를 제거를 하고요. 이거 제거할 수 있거든요. 제거하고 이 모니터 암을 설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이 모니터 스탠드는 버리지 말고 그냥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나중에 또 쓰실 수도 있으니까요. 모니터가 그런데 뒤에도 멋있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뒤에서 보면 나 게이밍 모니터야 뭐 이런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단자도 보면 HDMI 2개, 1.3, 2.1, DP 단자가 다 있습니다. USB 단자도 있는데 USB 단자는 뭐 업데이트용 그런 것 같아요. 어이구 집안에 체프로 네? 이게 165Hz 모니터야. 내가 예전에 게임 모니터 사진도 있었잖아. 이따 이따 이거 연결해가지고 게임 한번 돌려보고 네. 이제 그 FHD 모니터야. FHD 모니터고 그리고 이제 프리커플링 기능이 있어갖고 깜빡인 기능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눈이 피곤하면 적을 거고 그리고 165Hz니까 사양 조금 높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영상 한번 찍자.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업대 컴퓨터에다가 이 모니터 암까지 해갖고 설치한 다음에 한번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해보자. 자 설치 완료됐고요. 모니터 암이랑 모니터랑 설치해서 저희 그 직원분께서 가장 편한 자세로 제가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편한 자세예요? 네. 마우스가 좀 불편하겠다 그게. 예, 지금 이 모니터 암의 가장 장점은 편안한 자세거든요. 게임을 할 때나 뭐
컴퓨팅을 할 때 가장 편안한 자세가 제일 주요 장점인데, 설치 영상을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고, 여기 보면 모니터 암에 이렇게 게이지가 있는데, 이게 이지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모니터 장력을 맞춰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건데, 모니터 무게에 따라서 이 장력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편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특이한 거는 이렇게 원터치 락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일단은 고급스럽습니다. 먼저 저희 딸아이 방에는 얘가 화이트였는데 얘는 그레이예요.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모니터가 이 게이밍 모니터가 블랙이라서 잘 어울리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이거 그래픽카드가 3080Ti지? 네. 지금 이 컴퓨터 출고할 게 3080Ti 달린 그 게이밍 컴퓨터가 있어서 이 컴퓨터 테스트할 겸 이 모니터 테스트할 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무려 3080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냐? 엄청나냐? 3080Ti잖아? 네. 그치?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네? 아직 안 죽었어? 너 이 영상 찍을 동안 죽으면 안 돼. 일단 이 모니터 지금 165Hz인데 그래픽카드가 워낙에 고사양이기 때문에 일단 프레임은 기본으로 뭐 200 넘어가요. 이 모니터에 그 FPS 카운터를 해주는 게 이 오른쪽 상단에 뜨는데 165가 뜰 건데 어차피 165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할 의미가 없잖아.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게임할 때 보이는 이 십자 마크가 있는데 크로스헤어가 있는데 이게 기본으로 모니터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키면 게임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지. 네. 모니터 테두리에 먼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너 베젤이 3mm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검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베젤이고, 와, 이 모니터가 지금 이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프레임의 고급진 거랑 얘가 지금 프리싱크랑 지싱크 다 지원을 하고 165Hz 짜리인데 이 카메라에 이 화질을 담을 수는 없겠죠. 지금 감으로 어때요? 평소에 게임 많이 하잖아. 네.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로 게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로 게임, 물론 여러 가지 모니터는 아니야. 그건 미안한데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로 게임 많이 하고 모니터를 하는데 이거 어떤 거 같아? 일단 헤르츠가 높아서 화면이 진짜 부드럽고요. 그리고 테스트용 PC가 고사양이라 정말 렉도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프리커플러 기능도 있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어서 물론 게임을 지금 많이 하지 않아서 눈이 피곤하면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프레임이 굉장히 부드럽네, 그지? 네. 이게 게이밍 모니터 165Hz 모니터 치고 굉장히 저렴한 거야. 얼마 네. 안 하거든. 219,000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모니터 암이 있으니까 더 편한 거 같니? 자세가? 그렇죠. 보통은 이게 없었으면 이게 더 낫지 이렇게. 예, 그치? 그렇죠. 훨씬 낮으니까 좀 고개 숙이게 되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게이밍 의자에 앉아 있는 건데 등 기대고 앉은 거지 지금 평소 네. 게임하는 자세로. 제가 보통 의자를 눕혀서 하는 편인데 그만큼 모니터를 이렇게 올려서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야, 자네 그래도 오늘은 안 죽는다. 영상 계속 찍으려고. 네, 일부러 계속 숨어 있습니다. 이게 게이밍용 키보드 마우스랑 헤드셋 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수밖에 없어. 네. 일단 숨어 있는 거고. 그래도 이게 부드러운 거 이런 거는 다 느낄 수 있잖아. 네. 괜찮은 것 같다. 오. 자, 지금 점심시간인데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게임도 일이잖아 지금. 네, 그죠. 그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카메라의 모니터의 화질이나 이런 부드러움을 표현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가격 대비 이 게이밍 모니터 굉장히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편하게 이 모니터 암이랑 모니터랑 같이 세트로 구매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 모니터 암이 많이 대세입니다. 예.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할 건데요. 저희는 사실은 모니터나 이 모니터 암 같은 그 주변 기기 완성된 단제품의 주변 기기를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조립 완제품 컴퓨터만 판매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모니터라든가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모니터 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장 났을 때 저희가 AS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제조사에서 AS를 받으시는 건데 저희 같은 업체를 끼면 중간에 마진이 어쩔 수 없이 붙기 때문에 비싸지니까 이런 제품들은 오픈마켓이나 이런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예, 오늘 카멜 마운트 모니터랑 이 모니터 암 세트로 구매하시는 거는요, 제가 영상 그 상세 설명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 주소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한 이후에 AS 문제가 당연히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이 되면 바로 제조사에서 AS 받으시면 되니까요. 또 카멜에서 2년 동안 무료 AS 해준다고 하니까 직접 AS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카멜사에서 모니터랑 모니터 암 리뷰할 수 있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TV 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